네, 샬롬. 네. 오늘 아침에, 역시 수요일날 밤에 하고 목요일날 하면 인원이 제일 적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목요일날 나오신 여러분들, 예, 진짜입니다. 이제 보니까 1호부터 15방 우리 실장님, 팀장님들 다 나오셨네요. 예, 그리고 이제 신학 후보생들인데도 새벽 기도 안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우리 팀장님들 좀 신경 써주셔야 돼요. 신학 후보생 관리는 팀장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예, 새벽 신학 후보생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는 사람들인데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팀장님들이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어제 목요일 날 저희가 그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눴는데 특별히 이제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예, 그 전에 우리 축복 그걸 안 했네요. 자, 우리 손을 뻗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뻗습니다.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손을 이렇게 모으고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주변에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오신 분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네, 자, 손 모으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 나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예, 우리 성령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 그리스도, 영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와야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는 삶을 삽니다. 예, 여러분, 성령 하면 전혀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위로부터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으로 들어오시고, 찬양으로 들어오시고, 예, 그래서 사모해야 들어옵니다. 사모해야 간절하게 사모해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성령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어제 이제 그저 수요 저녁 기도회 나눔 때 우리 지금 보니까 우리 김복희 실장님이 3시간 거리에 있는 자매를 전도했는데 그 자매가 시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전도를 안 받아들여서 속상하셨다. 너무 속상하셨겠어요. 3시간 거리에 갔는데. 근데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김복희 실장님이 그 자매가 하나님 정말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올리셨어요. 예, 영혼을 구원할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이 주신 것만 해도 정말 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그 사람도 회복이 되는데 그런 불쌍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거꾸로 우리는 실망하고 낙담하기보다는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긍휼의 마음. 네,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게 불쌍하게 여기다 마음은 인간이 인간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도 있지만, 긍휼히 여긴다는 건 신이 인간을 불쌍하게 여기는 약간 긍휼을 하면 약간 표현이 고차원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긍휼. 하나님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같은 인간으로서 정말 저 영혼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 최령희 자매님이 새롭게 들어온 이 전도한 분이신가요? 김명구 자매님 예전에 한달 있다가 나갔다. 근데 우리 원칙이 원래 한달 있다 나가시면 안 받지만 그래도 우리 김최령희 자매님 이렇게 글을 열심히 올리셨으니까 예, 그 자매님이 이번엔 제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 제목 올리셨는데, 우리 김명고 자매님 어제도 새벽 기도 들으시고, 오늘도 들으시고, 제대로 이번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돼요. 세상엔 소망이 없습니다. 어차피 나가봐야 예, 소망 없어요. 예. 꼭 한번 보기로 합시다. 10호방에 3명이나 들었다고 우리 김혜영 팀장님 말씀하셨네요. 우리 박춘심, 김현혁. 여기도 김원혁이라는 분이 계시네요. 우리 사무실장님처럼 믿음이 좋으셔야 되는, 좋으시기를 올라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박정심 자매님. 세 분이 다 들어왔는데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이분이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새벽에 정말 합심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박춘심, 김현혁, 박정심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8호방의 박순실 자매님이 열심히 전도했어요. 목이 쉬어가면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목이 다 갔는데도 전도를 했는데 그 자매가 하루 있다가 나가서 너무 속상하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버지 집에 들어오면 이 사람이 영원 구원받고 아버지 백성이면 더 좋겠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또는 지금 때가 아니어서 안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만 하면 낙담하고 실망하면 안 돼요. 예.
이거 다 계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박순실 자매님이 가서 전도를 해서 들어왔는데 그 자매가 나간 그 마음이 다 하나님 앞에 기록에 기록되고 주님이 다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전도할 때 실망하지 않고 예, 기쁨으로 우리가 전도하길 원합니다. 이호방의 장일아 자매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자매님이 왼쪽 교통사고로 왼쪽이 중상 마비 중상이 계셔서 아직 마비가 안 풀리셨다고 하네요. 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우리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 그 외에 또 이름 안 밝히시면 어제 제가 그 수요 저녁 기도에 올라온 특별히 전도한 분들. 근데 제가 보니까 기회가 되면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기회가 되면 전도하고 기회 안 되면 전도 안 합니까? 그게 아니라 늘 전도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어떤 방은 전도 열심히 있는 방 있고 전도 열심히 없는 방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감히 말하는데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이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내가 성장하고 내가 복받는 겁니다. 이건 상대방이 복받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복받는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먼저 우리 새로 들어오신 이분들 하나님 위로부터 은혜를 내려주시고 직접 만나주시고 아버지가 이들을 품 안에 끌어안아주시고 믿음 생활 초창기에는 어려운데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공동체가 사랑으로 이 자매들을 끌어안고 위로하게 하시고 또 전도하다가 낙담하고 실망한 우리 귀한 자매님들 주여 붙들어 주셔서 실망치 않게 하시고 위로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아직 전도에 대한 마음이 없는 분들 하나님 전도에 대한 열망 있게 하시고 그 어떤 사람들을 다 봐도 아버지의 눈으로 볼수 있는 전도의 귀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전도에 힘쓴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을 향해서 우리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열창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어제 우리가 저녁에 모여서 9월 10월 전도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새로 들어오고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로 이름이 밝혀지고 들어오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영광이 아버지 지금 들어온 모든 자매들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만나서 그들의 마음에 위로함이 넘치게 하시고 예수 믿는 기쁨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광 누리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 된 소망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도하기를 힘써서 박차를 가는 귀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고 주여 그들의 헌신과 노력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도하다 아버지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성령께서 이들을 붙드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 전도의 열차를 가하는 모든 자매님들 붙드시옵소서. 아직 전도의 아버지 마음을 안 둔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마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원 구원의 기쁨을 아버지들도 누리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리 방황하는 백성들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 얼마나 불쌍하게 여길지 모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없댔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그런 아버지 불쌍함을 가진 하나님의 긍휼함을 가진 일꾼 되길 원합니다. 준비가 되지 않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주여 마귀에게 묶인 그 영혼들을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를 통하여 구원하고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천국 백성 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1호방부터 10호방의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을 주의 충만한 가운데 붙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보혈 찬양하겠습니다. 어제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저주와 사망이 우리 집안에 나에게 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저주와 사망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냥 이긴 게 아니라 보혈의 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몸좀 움직이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만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을까.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어느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아멘.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아멘.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거리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아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아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이번에 우리 목숨을 할까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아멘. 그대는 씻기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예. 네. 보혈 찬양 부르니까 좋지요. 예. 네. 보혈 찬양 부르면 신나고요. 아주 그냥 다 씻겨 나가는 거예요. 뭐 다른 이름을 불러봐야 우리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예. 네. 맨날 아유 주여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프지만 주여 회복했습니다. 예, 속으로는 아프지만 아프죠. 왜 안 아프겠습니까? 육신을 쓰고 사는데. 예, 그러나 우리 영이 건강하면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감사한 일들을 넘치게 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신강야합니다. 제가 인생에 5대 강야가 있다 그랬습니다. 5대 강야. 이 5대 강야 인간이라면 이 5대 강야 다 지나가는데 여기 갇혀가지고 평생 여기 살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분 계세요. 아버지 집에 가서 상급 하나 못 받고 여기서도 그냥 별 볼 일, 예수 믿는데도 별 볼 일 없는 거 살다가 가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제대로 이랑 똑같이 예수 믿는데 아니 누구는 예수 믿고 아니 저렇게 잘 되는데 누구는 예수 믿고 이렇게 안 되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늘 초창기에 얘기했던 게 있어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아니 이렇게 그 새벽 기도를 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아니 그런데 우리 저 지금 정치범 수용소 가셨어요. 아주 믿음 좋은 우리 사모님이 계십니다. 우리 에스도 사모님 본명 윤영옥이에요. 아 근데 이분은 그 철야기도를 갔다 왔는데 야 찬양을 부르는데 눈빛이 바짝바짝바짝바짝 빛나는데 제가 얼마나 그때 이 마음의 자존심이 상했는지 몰라요. 무슨 자존심? 똑같이 예수 믿는데 누구는 밤새 쿨쿨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것도 피곤해서 짜증이 나고 근데 누구는 밤새 철야 갔다 왔는데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반짝반짝거리는 이양 아버지 자식인데 누구는 은혜 받고 에? 누구는 아버지 만나서 꽁냥꽁냥 하는데 누구는 나는 워낙 질투가 많아서 그런지 그 거울을 못 보겠더라고요. 하나님 그 마음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따라 철야기도 다녔잖아요. 1년 반 동안 뭐 하는 게 없어요. 철야기도 가면 한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고 흩어지거든요. 바닷가에서 이제부터 혼자 6시간을 지 혼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한 시간 여러분 지금 요즘에 기도하라 그러면 한 시간도 못할걸?
아이고, 한 시간 지나니까 이게 다 드러난 거예요. 할 게 없어요. 한 시간 지나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상담해보면 할 말이 많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이 과거의 아픈 것들을 다 꿈쳐요. 이 저기 자아라는 아주 밑에 숨겨버려요. 왜? 내 과거의 상처를 꺼내 두져보기 겁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착각해요. 예수님의 보혈로 내 과거의 상처 깨끗이 다 치유됐을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북한 분들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억눌린 북한 사회 속에서 살고 또 고난의 행군이란 특이한 막 엄청난 그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 내 가족과 생리별 한 이런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이 자아가 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이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엄청난 기독교인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근데 그분들이 자기 이야기를 안 꺼내려 그래. 아주 숨겨놔가지고 빨리빨리 지나가 버려요. 근데 나한테 와서 내가 뭐 그거 뭐 들어가지고 어디가 뭐 말하는 것도 아니고 와서 자기의 그 상처된 부분을 끄집어서 말할 때부터 이분이 치유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여러분이 기도가 뭐냐 그거 꺼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다가 생각이 안 나면 눈 뜨세요.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걸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그 과거에 그 아팠던 그 옛날에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생각이 나요. 여러분이 그때 너무너무 아팠어요 하면서 그때 20년 전 30년 전 내가 상처받았던 나를 어루만져주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폭발이 안 올라와요. 아주 열심히 믿는 것 같고 성경도 아주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갑자기 어느 날 이 밑바닥에서 팍 올려친다니까요. 어떤 극한의 환경 가면 뭐 극한도 아니죠. 그냥 조금 말 한마디 잘못 귀에 들어왔다고 내 머리로는 다 알아요. 이러지 말아야지. 나보고 그렇게 하고는 전화 와요. 밤에. 아, 내가 머리로는 목사님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내 이 마음으로는 이 행동으로는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저분들이 다 나를 싫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미워서 하는 것도 아닌데 왠지 나는 왜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한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 만나서 기도하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주님 만나서 뭘 하냐. 새로 들어오신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치유 기도를 그런 병 고침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성경에 보면 나온 사람 너무 많아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아 막 살려주세요 라고 말했던 분들 중에 거의 80% 이상이 극한의 환경 뭐예요. 소경 절름발이 아픈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왜? 아니면 다들 용기, 먹고 살만하고 편안하면 용기가 안 생겨요. 근데 내가 정말 이건 고쳐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용기 내서 예수님 하고 붙잡잖아요. 저는 이게 멋지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소경 안 되고 정신 육신이 멀쩡하다고 해서 우리 병이 없는 줄 아세요? 그런 사람에서 더 병이 많아요. 영적인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런 마음의 상처 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꺼내는 거예요. 제가 그 바닷가에서 그거 꺼냈어요. 아 처음에는 한 시간 동안 하고 기도할 게 없더라. 그렇게 생각나는 게 어릴 적부터 아버지 내가 누구누구 밑에서 태어났는데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 아, 하나님 내가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똑같은 얘기를 1년 반 동안 계속 반복한 거예요. 여러분 20살짜리 21살짜리가 무슨 그렇게 죄가 많겠어요. 근데 저는 그때 나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너무너무 아버지하고 잘 만나가지고 하루 6시간씩 계속 대화하면서 그런 갇힌 생활을 한 게 내 인생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가다놓은 제가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요즘은 좀 코로나 플러스 여러분 일도 나가고 돈도 보시지만 코로나 환경에 여러분이 가다놨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이 코로나 환경 이런 환경은 내 일생에서 얼마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왜? 갇힌 환경은. 하나님 허락하시는 어떤 환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잖아요. 여러분 빨리 끝나니까 3년, 4년 안에 끝난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보통 그렇게 3년 안에. 저도 3년 반 죽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코로나19 때 들어와서 훈련받으신 분들 중에 지금 팀장님, 실장님 되고 믿음의 자매님들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큰 복을 받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인생의 5대 강야가 있어요.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세례를 통과했어요. 결단하는 거죠. 이제 내가 세상의 것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예? 13, 14장에 건너고 우리 보통 13장에서 오리엔테이션 하잖아요. 무슨 오리엔테이션? 신앙의 오리엔테이션. 내 인생을 이렇게 매일매일 살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첫 시간, 물질의 11조, 나의 모든 첫 번째, 최고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주일날에도 몸 가꾸고 이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얼굴 보이고 손 들고 아버지 앞에 찬양하고 아버지 내 모습, 비록 몸이 병들어서 아프지만 나의 최선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최고를 드리고. 두 번째 뭐예요? 죄를 제거하는 작업해야 돼요. 무교병을 먹어라 그러잖아요. 무교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워야 죄가 떠나가는 겁니다. 죄가 내 힘으로 끌어낼 것 같으면 끌어내죠. 내 힘으로 끌어 못 내니까 예? 우리 불교 하시는 분들 제가 가보면 정말 대단하신 분들. 새벽 3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돌을 닦잖아요. 뚝뚝. 왜? 나의 자신의 이런 인간으로서 이제 득도한다 그러죠. 이 죄의 문제를 해고하고 싶은데 아무리 인간의 죄의 문제 해결하면 됩니까? 제가 성철 스님 좋아하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공은 공은 공이고 허는 허다. 아무리 해봐야 마지막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홍콩에 가면 절에 가가지고 그 온통 산에 가면 다 절간인데 들어가 보면 다 십자가 걸어놓고 있어요. 특이한 거기에는 한 선교사님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외국 선교사님이세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다 불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 자기 죄의 문제를 맨날 씻는다고 아침마다 나와서 이거 돛 닦고 있는 거예요. 땡중 말고요. 여러분 동네 돌아다니면서 믿으면 복받아 이런 사람 말고요. 그런 건 진짜 물론 불교인들 중에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예수 믿으면 복받아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복만 찾는 사람. 그게 아니라 진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불교인들도 많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이분도 똑같이 중머리 하시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싹 다 바뀐 거예요. 그 산에 올라가면 다 십자가고 거기 갔는데 거기가 신학교예요. 신학교. 야 정말 놀랍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한 명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은 진리를 제대로 한 사람은 여타 진리라고 추종하는 사람들을 누르잖아요. 가서 그들을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로 만드니까 그들이 진짜 깨닫는 거예요. 내 아무리 해도 안 됐던 거를 야 예수라는 분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나의 모든 삶을 해결하는구나. 확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 마지막이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에? 구원받은 이후에 그냥 흐르멍텅 사는 게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냥 인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작업하는 거죠.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이 작업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다 보니 육신 또 들어오면 또 세상 가서 똑같은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데 아버지 백성이 됐음에도 내 아버지가 누군지는 알아요. 근데 아버지 뜻대로 안 살아요. 아버지 속만 맨날 썩이다가 돌아갈 때까지 아버지 속만 썩이다가 죽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 세상에. 어차피 죽을 인생. 예? 그 육신 좀 더 살아 뭐합니까? 근데 그 육신 더 살겠다고 예? 그렇게 살면서는 아버지의 뜻대로는 또 안 살아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열심히 막 아침에 일어나 운동하고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행동은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한테 복이 이만큼 왔다가 더 줘야 되는데 안 온다고요. 뭐 한 줄기만 오르락내리락. 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근데 왜 저 사람이 잘 됩니까? 겉으로 봤을 때 잘 되죠. 겉으로 봤을 때. 안에 내부적 두가 봐요. 하나도 안 돼. 오늘 강야 출애굽한 백성이 이제 홍해를 통하고 나서 어제 우리가 수르강야를 만났습니다. 3일 길을 열심히 걸었는데 아무것도 물이 없는 거 만났어요. 기대하고 들어왔는데 하나로 들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어제 쓴물 같은 고난의 같은 환경이 올 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나무 하나 던져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바라보면 쓴물이 단물로 변합니다. 수르강야에서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시험을 치는 겁니다. 시험 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우정. 환경을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환경은 하나님이 배열하세요. 예? 물론 마귀가 작두질하죠, 뒤에서. 근데 그 마귀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면 딱 쫓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 위에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잖아요. 뭐 하나님의 모습, 뭐 천사 밑에 있습니까? 자꾸 너무 마귀 무서워하신 분들 계신데 무서워하지 마세요. 마귀는 대적하면 돼요.
마귀를 대속해라.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고난의 행각이 오면 아이고 내가 이 마귀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그렇네. 그런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왜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딱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 바라보자. 십자가 보혈천왕망하고 환경은 쓴물 같고 내 입은 쓰고 쓴물 같은 우리 남편 쓴물 같은 자식 있다고 할지라도 그 뒤편에 단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복 주셔요. 풍성한 엘림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시험 치시고 복 주시고 시험할 때 방수는 이 복을 기다 이렇게 딱 대기하고 놓고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강야 기대했을 때 뭔가 내가 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 치료하시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짜 치료는 내 영적인 치료를 했을 때 육도 치료되는 겁니다. 나의 전 인격이 지정의라 그러잖아요. 에? 지정의 나의 육신적인 것 나의 감정 나의 모든 영혼 이 모든 것이 완벽히 바뀌면 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병이 있는데도 병 없는 사람처럼 살잖아요. 암이 있는데도 암 없는 사람처럼 살잖아요. 힘이 떨어지는데 힘이 안 떨어지는 사람처럼 살잖아요. 그게 수르강야 치료하신 여호와 기억하십시오. 오늘 신강야로 갑니다. 하늘 양식의 만나를 내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신강야로 보시는데 이제 두 번째 신강야로 이제 갑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먹는 문제 갖고 시험 칩니다. 여기 보십시오. 출애굽기 쭉 해서 마라 엘림 지나면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신강야 맨 밑에 홍해라스 옆에 여기가 신강야예요. 여기서 또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는데 이제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 만나게 하세요. 반드시 여러분 강야에 경제적인 문제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안 오는 사람 내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이거 통과냐 마냐 차이예요. 자 우리 한번 16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강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 회중이 그 강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을 주려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양식이 이제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떨어져 가니까 이제 애굽에서 배불리 먹었던 거 생각나고 현재 지금 성경에 말하는 게 현재 지금 처한 환경을 보고 원망과 불평이 또 나왔대요. 아 이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뭐 한 번도 못 봤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저 우리 뭐 이렇게 전도하면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엄청 체험한 가족들이 하나님 원망하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성경이 그냥 딱 맞구나. 옛날부터 검은 머리 거두면 안 된다. 그게 옛날 사람의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정말 정말 이 원망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 홍해를 건넜던 감격도 없고 지금 엘림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렸던 감격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원망하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니 예? 어떡합니까?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네? 저녁에는 고기를 주워 먹이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가 주겠다. 우리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12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강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를 때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12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원망함을 들었다. 내가 너의 원망함을 들었다. 원망하지 말았는데 하나님 우리 원망하는 소리 먼저 들으신대. 아 내가 하나로 들임에 뭔가 된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막 실장 힘들게 하고 팀장 힘들게 하고 원망하면 안 돼. 원망하면 빨리 망합니다. 원망하면 안 됩니다. 신강야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때 내 경제적인 주권자는 누군가 배워주는 거예요. 인간은 먹는 문제에서 좌절합니다. 마시는 거 먹는 데서 다 넘어지는 거죠. 하늘에서 하늘 양식인 이 공급
내가 지금 쓰고 이 너의 육신을 공급하는 힘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 났어요. 옛날에 요즘 애를 잘 안 낳잖아요. 옛날에 어르신이 그랬어요. 아유, 애 낳으면 애 먹을 것 다 자기가 가지고 온다. 그 옛날 어르신들 했던 말이에요. 그 그냥 말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가 내 경제적인 문제 앞에 나를 던져줍니다. 제가 이 시험을 정말 이렇게 당했거든요. 개척 시작하고 제가 한 구석이 믿을 구석이 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믿을 구석 첫 번째. 그리고 내 짝꿍 남편을 믿었어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때는. 아, 속으로는 겉으로는 하나님 당신만 믿겠습니다 하고 개척을 했어요. 예, 집에 있는 보증금 다 털어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져다 주고 목사님도 놀래갖고 더 목사님 교회에서 4천만 원 해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아니 하자마자 6개월 딱 지나니까 우리 남편이 내려가다 계단에서 사고 나고, 조금 돈 벌까 하면 팔이 똑 부러지고 병원에만 1년 내내 있었습니다 저 양반. 그때 제가 막 엄청 미웠어요. 아니 왜 이 경제적 문제가 하나님 해결하려니까 나를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주는 거지 네 남편이 너를 주는 거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계속하는데, 나는 계속 그 남편이 돈 벌어와야 교회가 유지되니까. 근데 저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교회 유지하려니까. 네? 우리 집 돈이 없어요. 교회 다 헌신해가지고. 근데 그때는 너무 이 한 믿을 구석, 아버지를 믿어야 되는데 남편 하나 더 믿어가지고.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우리 남편이 우리 성도님들 집에다 초대해놓고 식사를 하는데 우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옛날엔 요것도 하셨어요. 지금은 안 하시지만. 그러니까 요것도 했겠다 우시는 거예요. 쌀이 없대요. 쌀이 없대요. 대한민국에 쌀이 없어서 우리 남편이 울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큰 나도 충격이 왔죠. 아, 우리 집에 쌀이 없구나. 근데 그 말을 듣고 우리 집사님들이 그날로 가서 10kg씩 가져오셨어요 쌀을. 그리고 그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었죠. 저도. 하나님, 나는 목회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는 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근데 그때 이 신강야가 생각나더라고요. 경제적인 문제 앞에 딱 그래도 너 나 믿니? 그 펑펑 울면서 아버지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이제는 3년 내내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나를 먹여시고 입히시는 거 믿습니다. 남편도 안 믿고 난 절대적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했더니, 세상에 그때 하나님 그 밤에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너의 평생에 쌀 안 떨어지게 하고 너 나눠주며 산다 했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문 열고 내려다봤더니 20kg 쌀자루가 앞에 있었어요. 그럼 누가 가져다 놨지? 나는 또 엄청 하나님 그 밤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문 열고 나갔는데 20kg짜리가 있으니까 쌀가마가. 아, 그 밑에 3층에 당시에 장애인 부서가 있었어요. 장애인들이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거기서 쌀을 갖고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야, 제가 이 문제 통과하고 나서 아직 한 번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려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우리 경제적인 문제 앞에 우리가 봉착합니다. 뭐 나처럼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니까 탈탈 다 털어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여러분이 각자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환경에 딱 처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빨리 움직이세요. 하늘 양식의 믿고 원망하지 말고 하늘 양식을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제물로 두리시고 구원하시고 스스로 나는 생명의 떡이니, 요한복음에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요. 우리 매달 첫 번째 주일에 그래서 그 생명의 떡 우리 성찬하는 거예요. 왜 성찬?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성찬하는 게 아니라 결단 의식이에요. 나의 생명의 떡, 나의 양식은 우리가 육신적인 양식도 있지만 나를 살리는 이 양식은 하늘에서부터 옵니다. 그 하늘 양식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고 먹는 거예요. 이제 그 몸을 먹으면 우리가 굶지 않고 줄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포도주를 왜 먹어요? 하늘의 뭐예요? 물입니다. 하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굶주리지 않고 줄이지 않습니다.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한 달 내내 하나님이 나의 경제적인 거 풀어주십시오 이 말인 거거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 양식 삼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음료로 삼겠습니다. 내 물로 삼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공급이 부족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애굽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먹을 수는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북한을 저도 말고 북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 살 때 우리가 뭐 음식 못 먹었습니까?
먹었죠. 먹었으니까 여러분 다 살아서 나왔겠죠. 그러나 그 땅에서 애굽 사람들이 각종 중노동에 시달리고 아이들이 다 나일강에 태어나면 남자애는 죽여야 되는 아픔을 겪었다고요. 그런데도 이 그 아픔은 하나도 잊어먹고 내 배 고픔 때문에 지금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북한 땅에서 크게 노예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원 다니고 예? 여러분 상담해 보니까 동원 다니고 막 어디 마이 끌려가서 열심히 농사 짓고 자기 자녀들 돌볼 힘도 없어서 국가에다 다 맡겨놓고 남편하고는 언제 꽁냥꽁냥 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평생 살았으면서 아직도 내가 북한에서 살았을 때 좋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우리가 성경하고 비교하면 북한 분들은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의 지금 결핍이 뭐예요? 내 부족함 때문에 마치 예? 저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의 공급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를 다 살릴 줄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서 그 예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고 나의 먹을 것이 되고 나의 입을 것이 되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아요.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은혜 받고 눈물 펑펑 흘리고 엄청난 영적인 체험도 많이 해요. 그런데 뭐예요? 위로부터 오는 양식을 못 먹은 이 영양실조 와가지고 북한에서 영양실조 온 사람 얼마나 많이 봤어요. 우리 육신의 양식을 못 먹으니까 뼈가 막 그리고 이게 혈액 3도 들어가면 아주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 많이 다 봤잖아요. 뭐 여기 안 본 사람 평양에서 온 어떤 여자가 자기 못 봤다 해서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어? 아 99명이 봤다 그런데 지 혼자 못 봤으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아 TV에서 그럼 나오는 직접 영상 찍어서 나온 거 그럼 다 거짓말. 누가 그 영상 동영상 촬영했어요? 아 자기가 직접 빽빽빽 굶어가지고 뭐 이렇게 나 촬영해 주세요 했어요? 진짜 있는 거 가서 나 촬영한 거잖아요. 그 현실 있는데도 안 믿고 부정하고 멍청구리 그런 게 어디 있다고요. 답답해서 내가 정말.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 은혜도 받고 영적인 체험도 받았는데 하늘 양식을 안 먹으니 하늘 양식은 이 말씀을 안 읽고 깐부리치 쳐가지고 그냥 옛날 거 가져다가 쓰시지 마시고 제대로 정확하게 읽어서 이 뜻이 무엇인지 해결하고 말씀의 양식을 먹어서 굶주리지 않고 영양실조를 안 걸려야지 적들한테도 쉽게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적들이 뭐예요? 마귀가 영양실조 걸리고 맨날 불평 원망하니까 갖다가 넘어뜨리는 거예요. 내가 솔직히 말할게요. 믿음 좋은 사람들 잘 안 넘어져요. 예? 왜? 맨 앞에 모세 따라가니까 씩씩하게 깃발 들고 총, 예? 총이 아니 뭐예요 이거 예? 예? 하나님의 말씀 들고 가니까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항상 어디를 치는지 아십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원망하는 맨 뒷꼬무니 가서 치는 거예요. 뒷꼬무니 아말렉들이 와갖고 맨날 그 뒤에를 쳤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데도 그 백성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예? 하나님 영적인 양식 먹지도 않은 그 백성들 영양식적으로 맨날 입에서 원망 불평하는 그 백성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국률이 여기시는지 내 자식 건드렸다고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원망 불평해도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주시는데 이제는 그만 원망 불평 닫고 진짜 영양실적 걸리지 말고 맨날 영양실적 걸려가지고 예? 영적인 영양실적 걸려가지고 마귀의 밥이 되지 말고 이제 진짜 생명이신 그 예수의 떡을 먹고 예수의 피로 내가 살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 줄 아세요? 지나가다 양식이 다 온다니까요. 근데 우리 고모님한테 우리 고모한테 아주 못 살아요 그 동네에서. 아유 그 산골짜기 감자밭에 돌밖에 없어가지고 감자 해봐야 10kg밖에 안 되는데 요만만 째쓰레기 나오는데도 조카 같다고 둘이 앉아가지고 밤새 감자 요만한 걸 깎아가지고 아침에 내가 항상 일어나면 에? 감자떡 해줬어요. 절고다 쪄져가지고 그 꿀도 내가 우리 오면 내놓는다고 에? 애들 보고 못 먹게 해가지고 내 밥상 앉았다가 못 먹고 나만 먹이니까. 근데 그 고모가 항상 걸렸어요. 제가 가서 고모한테 전도했죠. 고모 딴 거 없어. 이 땅이 저주받아 그러니까 고모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하늘 양식인 그 예수님 만나고 그냥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 야 제가 나중에 다시 가서 우리 고모하고 만났는데 그 동네에서 제일 잘 살게 됐어요. 진짜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내가 울었어요 우리 고모 붙들고. 그 10kg밖에 안 되던 그 감자밭에 100kg에 이만한 퉁퉁우리 하는 감자가 나오고요. 우리 고모가 말하는데 그래요. 그날 아침에 부엌이 깊잖아요 북한은.
내가 그랬어. 고마워. 기도도 안 돼. 눈 감고 하지 말고 눈 뜨고 부엌 더미 앉아갖고 고마워. 배고픔 하나님께 달라 기도하라고. 그 생각나서 자기 기도했대. 하나님 오늘 먹을 딱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가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냐면 그 고모가 이 북한 사람들이 그 탈출해서 끌려가면 감옥에서 남은 고아들 많다 보니까 어디 누가 갈 데 없잖아요. 그걸로 제가 보냈어요. 우리 고모가 그 아이들을요, 고아 같은 애들을 같이 죽물 먹으면 죽 먹고 밥 먹으면 밥 먹고 같이 그 집에서 키웠습니다. 거의. 그래서 조금 하면 또 중국으로 보내고 우리 고모가 복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옆집에 군인 그 간부 여자가 와가지고 뜬 밀, 아, 뜬 벌이라 그랬나? 뜬 밀이라 그랬나? 하여튼 그거를 주더래요. 아유, 이거 떠가지고 못 먹고 버리라 그랬는데 뭐 먹으려면 먹고 안 먹으려면 말고 가을에 가서 안 줘도 된다고. 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살리시더래요. 나의 공급자가 세상에 여러분이 열심히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해서 그 공급자 내가 내 공급자가 아니라니까요. 아버지가 줘야 돈도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경제적인 물꼬를 터야 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근데 누구 먼저 만나야 틉니까? 예수의 생명의 떡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배불러야 모든 경제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경제가 풀린다니까요.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풀린 사람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돈의 모든 출처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 영적인 영생을 가진 생명의 양식은 이 땅에 없어요. 하늘 걸 찾아야죠, 우리가. 하늘 양식으로 살을 쪄야 돼요. 그래야 병도 걸리지 않는 겁니다. 적들을 와도 족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이 와도 넉넉하게 통과하고 주는 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 받은 이후에 안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성장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로 드리면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구원 받은 이후에 성장을 해야 됩니다. 하늘 양식으로 배불러가지고 애기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신앙이. 1단계, 2단계, 3단계. 너 신앙이까지 왔다 열심히 새벽 기도하다 어느 날 없어져요, 사람이. 그럼 뭐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원위치. 내가 옛날에 많이 믿었던 게 뭔 상관이에요? 제대로 지금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야죠. 그래서 뭐요?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넘치고 차고 넘치게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막 하나님이 막 아이디어를 막 주셔요. 좋은 생각 막 주시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뭔가 할 것 같은 그런 거 막 주시고 사람도 막 붙여주시고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는 사는 원리가 있죠. 이 만나는 애굽에서 안 내렸어요. 만나는 지금 광야에서 내린 양식이에요. 애굽을 떠난 사람이 먹는 겁니다. 만나가 내린 장소가 애굽이 아니고 홍해를 걷는 지금 신강야예요. 예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골고루 비치지만 만나는 유월절을 지나서 홍해를 걷는 자일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구원 받고 결단한 사람이 하나님의 하늘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대충 그냥 아, 나 예수 믿은 것 같아. 아, 나 세례가 뭐예요? 결단한 내가 정말 예수님이 사람으로 살아야지 하고 결단하고 나간 사람한테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시는 거지. 세상 갔다 이쪽 갔다 줍니까? 결단의 하늘 양식이 이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공급자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사고를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이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행동을 바꾸고 네? 나의 뭐요? 모든 걸 다 바꾸는 거예요. 이 말씀의 진리가.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강야를 지나고 있죠? 우리 강야를 지나며 왜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시는지 왜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육신적인 고통이 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쓰시려고. 하나님의 그 위로부터는 풍족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쓸 수 있는 권세를 줘야 되잖아요. 우리한테 왕관의 무게. 제 맨날 왕관의 무게. 왕관을 쓰려면 준비가 돼야죠. 그러니 보통 큰 회사 사장님이 자기 아들 어디로 보냅니까? 위에서부터 맷다 꽂히지 않아요. 밑에서부터 다 후계자 교육시켜갖고. 그래 한때 그 인기가 있었던 그 유튜브 보니까 아주 그냥 어떤 사람들이 와서 겉가서 열심히 사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일반 그 사탕 제가 파는 그 하여튼 인도인지 인도네시아인지 거기 그냥 일반 젊은 청년인 거예요. 아이비리그 나오나 뭐 하여튼 아주 좋은 대학 나오고 미국 나오고 인도 청년인데 거기서 이렇게 사탕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도에서 제일 부자 아들이에요. 제일 밑에 가서 그거 하는 거예요.
부자 아들이 돈 펑펑 써야지 왜 저 밑에가 있어요? 훈련 받는 거죠? 아니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올라가와야 아 이렇게 시스템이 올라가는구나 하고 아버지가 자기 지금 재산을 물려주지. 맨날 나가서 그냥 흥청망청 쓰고 에? 나 같아라도 내가 안 물려주겠어요. 똑똑한 아들한테 물려주지. 그러니까 왕관의 무게를 견디면 얻는 게 뭐예요? 보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강야를 지나면서 왕관의 무게를 지금 채우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강야를 지나며 찬양 부를게요. 웬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깊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여러분 지금 강야에 서 있나요? 홀로 외롭고 쓸쓸하고 나 혼자만 이렇게 어려운 것 같고 근데 여러분이 강야를 사랑하셔요. 빨리 통과하는 방법 범사에 감사 그때그때 훈련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되신 그 말씀 진리대로 통과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실 때 꼭 수요대로 딱 거두게 하셔요. 근데 이거 아침까지 욕심 많아가지고 내가 오늘 그냥 많이 벌어놓고 이제 그래야지 아침이 되면 썩어요. 그래서 강야 훈련 때는 하나님이 그날 걸 그날로 먹게 하십니다. 예, 여러분이 열심히 나가서 벌어도 훈련 받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와서 계산해봤어요. 아 내가 4년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게 남는 거냐 아니면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게 맞는 거냐. 물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한 몇 달 일하고 다 아빠가 병원에 가고 돈 욕심이 많아가지고 밤에 야간 아르바이트, 야간 병간호하고 막 그래가지고 야간 고기시장 가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다 이제 암 걸리고. 왜냐면 북한 사람은 대한민국 분들처럼 천성적으로 이렇게 환경 좋은 데서 잘 이렇게 보양이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제 5년 안에 질병이 다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호밀만 거두게 하셨어요. 아침에 거둔 건 다 썩게, 그러니까 조금 많이 거두면 다 썩어버리게. 하나님이 딱 양식 훈련 기간에는 더 많이 벌게 안 하십니다. 해보십시오 한번. 제가 알아요. 계산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호멜의 만나가 주어졌어요. 한 대, 한 대, 아주 한 대, 두 대, 바가지 이렇게. 200만 명 기준으로 하루에 4,500톤이래요. 10톤짜리 트럭 450인분 양식을 매일 하나님이 40년간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재정 문제 훈련은 반드시 시킵니다. 먹는 문제 하나님이 육신의 이 먹는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 개입하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빨리 말씀에 순종하면 빨리 끝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아침에 나의 생명의 공급자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 마음에는 아직 달통이 안 돼도 나의 생명의 공급자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돈 주시고 주님이 주신 것만 먹겠습니다 해야 돼요. 다른 것도 많이 벌게 해 주십시오.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우리 한샘이가 엄마 나 있잖아 오늘 나가가지고 내가 보니까 편의점 하나 만들고 싶어. 지금 요즘 편의점 하는 게 1억 5천에서 2억 둔다는데 엄마 나 저 초등학교 6학년생의 사고를 가진 애가 1억에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주겠습니까? 안 주죠. 나라도 안 주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제 금방 하나님 믿고 방방 뜨는 기뻐갖고 뜨는 어린애한테 예? 물질을 이만큼 안 부어줍니다. 그래 기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내가 10억 주면 1억을 갖다가 교회 내겠습니다. 안 주셔요. 10억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주시죠. 아니 세상에 있는 것도 그런데 하늘아버지가 하나님의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주실 때 쓰임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 주죠. 여러분 팀장님 실장님들 그냥 된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훈련 엄청나게 또 실장과 팀장이 되면 하나님이 훈련을 엄청나게 시킵니다. 또 순종하면 빨리빨리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그릇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빨리 하나님의 성품을 받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야 내 집의 공급자 잘 됩니다. 풀립니다. 근데 이거를요 매일 아침 일찍 걷어야 돼요. 출애굽기 16장 2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리가 아침마다 띄워주세요.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지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먼저 먹이를 먹는다. 새벽기도 지금 나오신 여러분이 오늘 이쯤 귀한 정보를 얻은 거예요. 일찍 일어나야지 햇빛 다 뜬 다음에 세워라 내어라 일어나가지고 예? 그러면 양식이 어떻게 해요? 쓰러집니다. 없어져요.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요즘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열심히 나가 농사 가서 딱 벼가을 하시는 분들 멋진 거예요. 근데 새벽기도 안 하고 벼가을 하면 문제가 되지만 새벽기도 하고 벼가을 가셔야 하나님이 더 많이 곡식 꺾게 하시는 거예요. 더 탕탕 읽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 가야 됩니다. 단지 하나님이 더 이틀분을 거두게 하신 날이 있어요. 주일날. 그래서 토요일 날에 그 다음날 것까지 이틀분을 거두게 하셨어요. 안 썩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일은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까지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우리 남편 보고 그래요. 주일날 일하겠다 그러면 옛날부터 내가 말렸어요. 어차피 주일날 일한 몸만큼 하나님이 몸 쳐서라도 쉬게 하니까 그냥 알아서 쉬시오. 나 그 돈 자기 갖다 준 돈 안 받을 거니까 가지 마요. 그냥 내가. 나 그 돈 필요 없다고. 나는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 어떤 집사님이 여기 와가지고 암 걸리셨어요. 우리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북한에서 단 하루도 세본 적이 없대요. 단 하루도. 그만큼 하나님 지금 일 안 시키고 지금 몇 년째 쉬고 계세요. 예. 네.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이건 내가 여러분 협박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육신의 구조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6일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요.
쉬지 않고 사이클 계속 돌아가면 병나는 겁니다. 병나고 그러면 병나고는 아유 하나님 왜 나에게 병 줬습니까? 하지 마세요. 지가 병나고는 왜 하나님 보고 맨날 탓해요. 지가 몸 관리 못해 병났잖아요. 우리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많이 먹지 말라 근데 많이 먹어서 살쪄서 병났잖아요. 하나님 건강해지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되 하루 쉬라 그러면 말 잘 듣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복 받는데 굳이 그 주일날까지 가갖고 일해가지고 더 벌어가지고 여러분 그거 더 주일날 가서 하루 일하고 번 돈 갖고 예? 번 돈이 뭐 남던가요? 제가 보니까 우리 남편 주일날 하루 더 가서 일해서 번 돈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예? 오히려 육신이 더 힘들어져. 병원 들락날락해서 그 돈 다 까먹지. 왜? 우리 중국 내에 있는 우리 조선족들이 여기 와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냥 자식들 10년 동안 다 판결쳐놔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살아가지고 애들이 그렇게 공부 잘하던 똑똑한 애들이 그냥 그냥 뭐 잘못된 애들도 있어요. 많아요. 내가 솔직하게 그 논문도 봤어요. 제가 중국 조선족이 와서 여기 박사 논문 쓴 거니까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아이들이 부모가 있어야 될 시기에 다 떨어져가지고 돈이면 아이들이 다 잘 클 줄 알고 해봤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열심히 죽을 듯 살 듯 모르게 돈을 벌어놨더니 와이프는 다른 남자 만나갖고 다 가정이 쪼개지고 여기 와서 또 남자는 다른 여자 만나서 가족이 쪼개지고 그리고 또 뭐예요? 암이 온 거예요. 들어가서 이젠 좀 돈 많이 벌어놨으니까 좀 가서 쉬자 하고 들어갔더니 암 걸려가지고 그 돈 싹 다 까먹고 돌아가셨어요. 그 뭐라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진리입니다. 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어라 하면 쉬는 거예요. 내 인간의 육신은 아버지가 만드셨으니까 아버지 말 잘 들으면 복받는 겁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을 대대손손 우리가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32절 3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낼 때에 강야에서 너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의 대대로 간수하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계속 가르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맨날 말해요. 너의 하늘 아버지의 양식을 너희가 먹어야 건강한 거다. 너의 그 아버지의 양식을 먹어야 너희 우리 애들한테 계속 한 번도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어라 해본 적이 없어요.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버지의 비전에 대로 살아야 된다고 계속 성경에 배운 대로 했더니 우리 애들이 잘 컸어요. 어쩌면 초등학교 6학년쯤 때 우리 큰애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큰애가 그랬어요. 와서 나보고 엄마 자기는 애들이 이해가 안 됐대. 왜? 애들이 앉아가 그러더래요. 우리 엄마는 변호사 되래. 우리 엄마 의사가 되래. 우리 엄마는 돈 많이 버는 이런 거 해래. 우리 딸이 듣다가 우리 엄마는 한 번도 돈 많이 벌으라는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인생 목표를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살아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우리 딸이 더 멋지게 살잖아요. 걔네는 맨날 뭐 변호사 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의사 되기 열심히 했는데 변호사 의사 된 애들 없고 의대 간 애도 없고 맨날 그냥 힘들어가지고 우리 별이가 다 상담해줘요. 여러분 자녀 그렇게 키우지 말고 돈 많이 버는 인생 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 아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기를 바래. 문자 딱 보내고. 예수 지금 모르는 아들한테 계속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문안 인사. 우리 딸한테 야 우리 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네가 예수 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좋겠어. 계속 칭찬하고 격려해 주면 아이들이 삽니다. 자 우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저희가 성령 받으라 찬양하고 우리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분들 제가 보니까 우리 안성희 자매님 대상포진 아직도 안 나오셨어요. 대상포진 오래갑니다. 오래갑니다. 안성희 자매님 새벽기도는 조금 피곤해서 힘들 수 있지만 수요기도에 금요기도에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일절 안 나오셔요. 우리 팀장님 한번 말해보십시오. 지금 어느 정도인지 제가 봤을 땐 좀 나아서 누워서라도 예배해야 그분이 은혜 받습니다. 양금희 자매님 손가락 지금 아직도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문혜영 자매님 우리 아플 때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는데 라는 믿음이 생겼대요. 아주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문혜영 자매님도 지금 회복 죽을 먹고 있는데 빨리 회복해 주시고 우리 장일하 자매님 들어오셨는데 이 후유증으로 인해서 절반이 왼쪽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왼쪽 기능이 좀 마비됐답니다. 우리 나을 수 있도록 이춘하 자매님 이 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번 겨울에
우리 눈 수술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공통 기도 제목이 있지요. 우리 장로님 우리 회복. 그다음에 우리 박진영 박정희 목사님, 석영 형제, 범식 형제. 그리고 우리 80세 이상 되신 우리 하나라 드림의 우리 홍순자 권사님, 임살렘 권사님, 그리고 우리 정남영 장로님 등 우리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정철영 권사님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라 드림에 또 보니까 우리 70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있지 않아요? 우리 다 건강해 주시도록 우리 성령 받아서 불 받아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성령 받으라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 좀 움직일게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저 믿죠?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받으라, 구원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 구원 받으라, 구원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 받았네, 구원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구원 받았네, 구원 받았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평강 가운데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받을 때 위로를 충만케 하시고 다 치유받는 기적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성의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시간 우리가 아픈 자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평안 주시고 하나님 축복받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여호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자들을 위하여 주 열청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손을 얹은 적, 우리가 아픈 자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한 적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로 드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성희 자매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상포진 낫게 하시고 기록을 차리게 하시고 주여 이 시간 찾아가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문혜영 자매 축복합니다. 주여 더 크게 능력받게 하시고 주여 지금 하나님 아버지 죽을 먹고 있으니 소화 잘 되게 하시고 더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양금희 자매님 손가락 회복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자매 가운데 임해서 말씀을 아버지께 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만나주시고 우리 양금희 자매 사모함 있게 도와주셔서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일아 자매님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왼쪽 모든 기둥이 마비됐습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리치나 자매님 눈을 안수합니다. 에바다 열리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 겨울에 수술받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을 여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로 드린 80세 이상 되신 홍순자 권사님, 임살렘 권사님, 정철영 권사님, 아버지 정남영 장로님, 우리 하나로 드림의 모든 권속들을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간절히 은혜 가운데 붙으셨사니 저춘실 어머님 하나님 위로함을 주시고 예수 믿고 또 크게 구원받은 자로 이 세상 남는 여생을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 80세 이상 되신 우리 하나님의 특별히 중국 내공동제 70세 되신 모든 분들 위로함을 주시고 허리 능력 완결해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억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정근 장로님 붙들어 주셔서 암 아버지 회복되고 더 건강하게 하나님 일 감당할 수 있는 장로님 되게 영육관 강국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박정기 박진영 목사님 메디컬 비자 빨리 나와서 하나님 일 감당케 하시옵소서. 우리 박정기 목사님 축복합니다. 더 큰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 엘리야 남님 글로리오는 등 신학교 아버지 인가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신학교 되게 하시고 우리 박정기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또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살렘 근사님 평생 하나님 아드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 근사님의 기도 제목 응답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범식 형제 주여 기름 부어주셔서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김성여사님 사모님 아버지 노고가 있사오니 주여 붙들어 주셔서 주의 일꾼 다 건강하여 하나님 아버지 범식 형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 석영 형제 또한 주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서 제 폐의 기능이 이전보다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전속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나 주시고 이제 가을 곧이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붙드셔서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아버지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아이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이번에 우리 9월 말 10월 초 16명의 우리 아이들 영어 공부하고 특별히 우리 주일마다 예, 주중 계속 주일 주중에는 말씀 읽고 주일에 예배 드리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16명 그다음 어른 이제 3명 어른 좀 이제 한 몇 명 정도 가긴 잘 모르겠는데 7명 8명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가서 이동할 때 모든 여건을 여시고 재정 문제 여시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문 열어주셔서 이번에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미래가 밝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아이들의 영혼에 그대로 간다 그랬어요. 아이들이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진다 했어. 그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 그럼 다 자식이 복받아요. 우리 부모가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자. 특별히 우리 16명 아이들 우리 이번에 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아이들 우리 어린이 수련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일청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어린아이의 영혼을 위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로드림 우리 탈북민 2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국내에 있는 탈북민 2세들 주여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심히 영어 공부 또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국내에 있는 아이들 학교 생활 지장 없도록 하시고 더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옵소서. 우리 중국의 탈북민 2세들 이제 16명 주여 하나님 어린이 수련회로 10월 초에 다녀옵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여건을 열어주시고 안전을 열어주시고 재정 문제 채워주시고 또 이들을 위하여 보필하는 우리 하나님 영란 자매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 박혜선 실장님 아버지 리수경 자매 그리고 아버지 부군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차량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우리 기사 아저씨들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안전이 최고입니다. 주께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악한 사탄들 참다지 못하도록 하시고 이 문제로 인한 시험 드는 사람들 없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 아이의 미래들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 아버지 자녀들을 위하여 아침마다 문자 보내게 하시고 칭찬하고 격려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 보시고 아이들을 위하여 웃어줄 수 있는 좋은 부모가 되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이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로 드림 우리 이번에 사단 법인 우리 출범을 해서 법인 이사 정회원 우리 50명 모집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후원 이사님들 또 일반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로 드림 우리 아이들을 후원하시는 기관과 개인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로 드림은 복받은 단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돈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감히 장담하는데 여러분한테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100원 받아도 행복해 하셨어요. 진짜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눈물 흘리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후원해 주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후원자 놓고 아침마다 기도한대요. 제가 울었어요. 여러분 후원자 자기 후원자
자기 후원자가 복받아야 자기가 복받는 거예요. 혼자 이름을 놓고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제 후원자도 계시죠? 저 놓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우리 하나로드럼 인도하고 있는 대표인 저 건강 영적으로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사역하는 모든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후원이사들, 그리고 법인이사들, 그리고 우리 정회원들, 그 다음에 섬기는 분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중국 내 실장님과 팀장님들, 신학 후보생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우리 하나로드림 더욱 주님의 영광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두림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단체,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단체 될 수 있도록, 영광이 되는 단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일청하고 우리 하나로 드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로 드림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깊은 뜻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로 드림 대표를 맡고 있는 부족한 여정을 주여 아버지 강력하게 붙드시옵소서. 넘어지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당하여 할 수 있는 주의 마음 깊은 속까지도 내밀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협력하고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하나로 드림의 사단법인 이사님들, 법인 이사들, 후원 이사들, 그 외에 섬기는 모든 공동체 사람들, 그리고 어린이 후원자들, 그리고 하나님 중국 내 특별히 우리 리더들, 팀장님들, 실장님들, 또 신학 후보생들, 우리 자매님들까지 주여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늘의 귀한 상급과 땅의 기름진 물질로 채우시고 식량 강야에서 내리신 하늘 양식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 앞에 갇힌 자, 그리고 하나님 땅 끝까지 복음 전한 자,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로 드림, 하나님의 마음 기쁨이 되는 단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단체 될 수 있도록 하나로 드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그래도 파송 찬양은 해야 되겠죠. 우리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우리 이제부터 나가서 주님 명령하신 대로 전도하겠습니다. 제자 삼겠습니다. 우리 결정하고 파송하고 나갑니다.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아멘,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쳐 세상으로, 아멘, 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강야에 아버지 우리가 강야 2단 2, 아버지 두 번째 강야, 우리의 모든 양식의 주인
나의 육적인 양식, 나의 영적인 양식 주인은 우리 예수님을 믿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삶을 믿습니다. 어느 나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고 음식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나의 모든 공급자 되신 그 주님 따라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나가길 원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주님, 우리가 이제 전도의 역량을 박차를 갈 때 능력 나타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픈 자들 다 고침받고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로 드림 하나님 오늘 기도 제목 하나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새벽 기도한 모든 분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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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주님.